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마지막 15에서 1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시파피는 was a line of men's casual shoes까지. 자, 라인은 여기서 선이라고 해석하기보단 브랜드. 자, 남성 브랜드인데 캐주얼 신발이죠. 신발 브랜드인데 introduced에서는 소개하다 아니고 되어지네요. 그래서 과거분사 PP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되어진. 자, by Wolverine Worldwide Footwear 회사에 의해서 소개되어진 1958년도에. 자, at a time, 그 시절에. 자, during which, 전치사 위치가 보통 where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when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during이란 전치사 때문에. 그때. 자, there was 단수죠. no apparent casual shoes. 분명한 casual 신발이 없었어. shoes market이 시장이 없었는데 in United States, 미국에. 자, 남자들은 월 신었는데 복수예요. 자, 그들의 formal dress shoes는 뭐라 그럴까요? 정장 구두를 신었고, 그리고 when they needed, 그래서 men이죠. 남자들이 이제 필요하는데, 자, to be PP, so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에 비동사 PP예요. so 대체되어질 필요가 있었을 때. 자, rather than 뭐뭐보다죠. 그냥 자, throwing them away, so them의 위치 주의하시고.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신발은 신발 복수로 취급하죠. 자, 신발 복수, 아, 복수가 있어야겠다. 자, 복수로, 자, throwing them away, 신발짝을 버리기 보다는, 끊고, 자, their owner, 자, 그들의 주인이란 말, 신발 주인은, 자, tended to, tend to죠. 뒤에 동사원형. 자, 하면은 경향. 자, 그래서 신는 경향이 있었다. them도에서는 신발이요, 신발을. 자, for everyday, 일상의 chore, 잡일. 잡일을 위해서, 잠실은 아니고요. 잡일을 위해서. 자, like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자, 집안의 repairs, 수리.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명사 1번의 repair. 그 다음 mowing도 지금 동명사로 명사로 써야 돼요. 자, mowing the lawn, 잔디 깎기. 자, 그 다음 and so forth, 기타 등등은 우리가 보통 etc, 기타 등등을 쓰죠. etc, and so forth, 자, 기타 등등을. 자, by는 전치사가 그래서 무엇이 되어서의 미래 전치사입니다. 까지 아니에요. 1990년도 초반이 되어서, however, 그러나. 자, casual 신발 시장은 had 대가거예요. 자, rapidly 하게 빠르게 성장했어. 자, 그리고 허시퍼피는 seemed 뭐뭐 in듯 했다죠. outdated 같았어. 자, out of the date는 뭐냐면 구식. 자, 구식인 것 같았고, 자, no longer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desire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데 to 누구에게? consumers, 소비자들. 이거 지금 정신이 나갔네요. 소비자들에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독점하고 있다가 다른 게 많이 생김으로써 인기가 확 떨어졌단 말이죠. 자, funny thing, 재미있는 것이 주어고. 자, happened, 일어났어. 자, before, 자, 울버린이 gave up 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자, 이 회사의 허시퍼피 라인 브랜드를. 자, suddenly, 갑자기 해서 갑자기. 자, 그 다음 밑에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as if, 마치. 자, 하룻밤 만에, 하룻밤. 자, 그 신발들은 항상 복수로 쓰죠. 자, became enormously가 삽입절이고 popular 수식해줍니다. 엄청나게. 자, became 되었는데 popular, 인기가 있게 되었다. 다시. 자, sales, 판매가 soared 했어. soared은 취소다. 취소다 있는 만어도 취소다. 취소다. 그래서 하늘 올랐어. 자, from A to B겠죠? 그러면 3만 pair 짝인데 sold. 3만 짝 판매해서 in 1994년에 to 200만으로 by도 아까 몇몇이 되어서죠. 미래 전치사. 자, end of 1990년도 후말이 되었어. 자, by which. 자, by which 전치사 위치는 그냥 where로 갈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the time, which time이네요. which time. 그럼 그 where로 잡으면 안 되겠네요. 자, by, 그래서 by which time이 by the time이랑 똑같은데 위치가 받아주는 게 뭐냐면은 1996년을 받아줘요. 그래서 해석이 그 시간이 되어서. 자, 그 신발이란 말은 여기서는 허시파피죠. 허시파피 신발들은 were 형용사 뒤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available, 사용 가능.
사용 가능이란 말에서는 구매 가능했다. In 대부분의 복수, shoe stores as 는 대부분의 신발 가게인데 around the country 하면은 전국에서. 자, 그래서 by the time에서 by which time 여기서 위치가 앞에 나오는 1999년을 구체적으로 받아준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어법 이상에서 또 이런 거는 그냥 주의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as it 하듯이의 뜻이에요. As it turn out 그러면은 밝혀지듯이. 자, 그러면은 밝혀진 도시 밝혀지듯이. 자, 밝혀지듯이 뜻이 이게 좀 의역인데 뭔 말이냐면 나중에 드러나듯이 뜻이에요. 자, this turnover. 자, 이러한 전환. 자, 전환은 due to 뭐뭐 뒤에 때문에라고 해석하고 뒤에 구 들어가죠. 자, 뭐 때문에 작은 숫자의 트렌드 세팅은 유행을 결정하는. 자, 10대들 때문에 in 뉴욕 시티에. 자, who가 말하는 것은 10대들이죠. 이 10대들은 시작했는데 start 뒤에 ing도 이제 시제, 목적으로 쓴 과거의 뜻. 신기 시작해서 그 신발을. 자, after, 자, 전체 다 ing, 명사. coming across them. 자,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자, 우연히 만난 후에 them 신발을. 자, in second hand clothing store는 중고 옷가게. 에서 우연히 만난 후에. 자, 이러한 멋진 10대들은, 자, spent, 썼어. great deal은 여기서는 amount의 뜻이에요. 자, 많은 양의 시간을. 자, spend 시간 돈 뒤에는 우리가 동사 ing 걸어야 되겠죠. hang out, 돌아다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썼어. 자, in some of the Manhattan의 trendy neighborhood에서. 자, Manhattan의 trendy는 유행, neighborhood는 여행이에요. 유행이죠. 자, 유행, neighborhood는 여기서는 이웃이라기보단 유행, 거리라고 의역하는 게 좋습니다. 유행이 있는 거리. 자, 그리고 아까 실제 주어 보시면은 쿨틴스가 주어였죠. 복수고 스펜트의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복수니까 월 썼어요, 여기. 자, 월 노티스도 주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바이 누구에서? 다른 젊은 뉴욕커에 의해서. 뉴욕 사람들의. 자, 데이가 말하는 건 뉴욕 사람들은 자, 보았어. 그 신발을 as 몸으로써. something of 뭔가 자, fashion statement. 자, of 뒤에 또 명사 들어갔죠. fashion statement는 무슨 뜻이냐면은 독특한 상징. 이렇게 독특한 상징으로 의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뭐 패션 상징이라고 의역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 밑에도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들키긴 해요, 얘도. 자, 그 신발은 허시파피죠. 조금만 더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아, 좋습니다. 자, 그 신발은 또한 caught, 캐치의 과거 형태죠. 사로잡았어. caught attention이에요. 관심.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of two fashion designer의. 자, 디자이너들 복수죠. 이 디자이너들은 결정했는데 투주가 목적어. 자, 사용하는 것을. 대문 여기서는 뭐예요? 신발을. 자, 신발을 사용하는데 as는 또로 로써겠죠. 뭐로써? 악세사리들. 악세사리들로써. for 뭐를 위해서? 이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컬렉션. 뭐 패션 컬렉션이겠죠. 그리고 upcoming은 다가오는 패션쇼를 위하여. 자, before long 머지않아. 자, 허시퍼핀은 went. 자, 허시퍼핀은 went. 갔는데, 자, from A to B 썼죠. from past to popular에서 to mainstream. 자, like a rapid spreading virus. 이렇게 해놨네요. 자, 여기서 passe. passe는 뭐냐면 여기서는, 한물간. 자, 한물간인데 to 어디에? 전치사예요. 자, 인기에서 한물간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물간 브랜드로부터 mainstream은 주류. 주류로 가게 되었다. 자, like는 뭐뭐처럼의 뜻이겠죠. 자, rapidly 부사, 빨리, 자, spreading 하는, 퍼지는, virus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 브랜드 뭐 아마 눈에 익으신 분도 있고 뭐 아니신 분도 많겠지만 뭐 예전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였습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브랜드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을 주도하는 몇몇 10대에 의해서 망할 뻔한 회사에서 갑자기 핫해진 허쉬 퍼피스 일화.